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독서는 우리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구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자 열리는 2021 구로의 책 선포식이 풍성한 도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구민들과 책 읽는 문화를 통해 화합하며 소통을 나누는 2021 구로의 책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구로의 책을 선포하겠습니다. 2021년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의 힘찬 시작을 알리면서 성인 부분 김희경 작가님의 이상한 정상가족, 청소년 부분 유은실 작가님의 2m 그리고 48시간, 어린이 부분 재성은 작가님의 소음 모으는 아파트, 그리고 유아 부분 유명금 작가님의 꼬마 거미 당당이, 이상 네 권을 2021년 구로의 책으로 선포합니다. 구로구는 매년 주민들과 함께 올해의 책을 선정하며 책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아동 등 4개 부문에 나눠 구로의 책을 선정했고, 유은실 작가의 강연과 퀴즈 이벤트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구로구는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